오늘은 또 인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뭐 먹지?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또 머리를 갑자기 이렇게 굴려가지고 일단 계란 한판 있길래 계란으로 이제 한 번에 다 같이 많이 먹을 수 있는 피타타를 해야겠다. 오븐도 있고 하니까 오븐에 이렇게 하는 계란찜? 맛있겠다. 그거를 제가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맨날 만들어 먹었었는데 하도 안 만들어서 이제 지금 좀 까먹긴 했거든요. 저 생선을 구울까요? 그럴까요? 연어도 있었어. 연어 스테이크, 그 다음에 바카야오라는 생선 있어요. 되게 부드러운 흰살 생선? 약간 한식으로 조림을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바카야오 조림. 현지에서 열이 너무 높아. 네. 저희 요리 못해요. 못해서 이제 그냥 그 밀키트나 그냥 조리하는 거 있잖아요.